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베로 하버드대 교수, 네, 저명한 경제학자죠. 한국 금리 인상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6, 7개월 전부터 계속 외쳤는데, 이제 이 한국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하버드대 교수들까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자금 시장에 경색이 오게 되면은 완전히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메이드 인 USA 정책, 그래서 세계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고 들어가고 전쟁 위기를 만들어서 안보 장사를 하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그 무기 판매액이 두 배로 올랐다라는 거죠. 이 중국 공산당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세계 가난한 국가들을 약탈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저는 친중파도 아니고 친미파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당, 야당에 속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저를 뭐 빨갱이다, 뭐다, 막 이렇게 몰아가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 킹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 독점, 패권을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은 메이드 인 USA 정책을 통해서 이걸 방어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 투자 이민 제도를 이거를 개방을 하면서 세계 부자들, 인도, 중국, 한국 등등 부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의 삼성, LG, SK, 뭐 현대, 또 바이오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됨으로써 한국의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 독점, 그리고 패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서 꼼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은 결국 우리 가게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면은 진짜 이제 미국이 모든 걸다 장악하게 되고 한국은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7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짜 허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지경까지 그리고 목하고 그냥 온몸이 이렇게 염증이 생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죠. 욕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는 지금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으로.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이때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 완전히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돼 갖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현금 부자들과 은행만 잠시 동안 이자 잔치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업과 가게가 무너지면서 은행도 무너지게 되고 정부도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할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로 교수가 통화 긴축이 더 깊은 침체를 초래한다. 금리 인상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포럼을 연 거예요. 포럼을 열고 여기서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어요.
이게 제가 공급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공급의 문제. 그래서 쇼하는 거라 그랬죠. 이 비판하잖아요. 이렇게 비판했죠. 제가 그동안 연준 비판한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감히 한국인이 미국 중앙은행을 비판한다고. 네.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이 저를 욕을 했는데, 또 베로 교수는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제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 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넘기 어렵다. 그러면서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빠른 기술 진보 달성을 해야 한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패권을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이렇게, 보수 싱크탱크, 네. 또 정경영, 헤리티지 재단, 네. 여기서 이제 이러한 포럼을 열었고, 베로 교수님, 통화 긴축이 더 깊은 침체를 초래한다.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